장미가 카레라이스를 참 좋아하는데. 나도 좋아해. 너야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지만은 어? 밥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네 누나는 이런 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. 나도 살 빠졌어. 봐봐. 누나 걱정도 하지 마. 너는 몰라서 그래? 처음엔 내가 핏줄은 관계로 누나 편 되면서 이 글은 반대했지만 누나야말로 얼마나 문제가 많아. 게으르지, 식성 좋지, 사치스럽지, 성질 아주 아유. 이게 지 누나를. 석구가 불쌍하지. 아유 불쌍한 자식. 야 자식이라니. 총이야. 엄마야. 그래. 아이고야. 정말 양반 되기는 텄구만. 야 내가 쌍놈이면 너도 쌍놈이야 이 바보 천치야. 그리고 뭔 매형한테 자식? 매형은 개뿌리. 왜 보자마자 시비야 이 아줌마가. 아 며칠 만에 보는 누나한테 넌 이 그게 아, 인사야? 아파요. 왜 방송 방금도 못 떠요. 야, 야, 앉아, 앉아, 응? 앉아, 앉아. 그래, 짐 정리 다 했어? 하기야, 지 친구한테 매형이라고 할 판에 속이 편하겠어. 그런 줄 알면서 넌 이런 짓을 해? 엄마, 아, 나 카리라이스. 아이고, 좀 천천히 먹어. 괜찮아. 아, 이 메론 정말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. 아, 넌 메론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어? 엄마, 요즘 메론이 얼마나 비싼데. 아,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? 네가 언제부터 그 먹는 거에 돈 걱정했다고서는 그런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와? 아니,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. 그런 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? 아니, 그리고 임신 중에 돈 때문에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못 사 먹는단 말이야? 아니 솔직히 좀 그렇지 뭐. 아빠가 난 정말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. 아니 난 최소한 아파트 하나는 턱 마련해줄 줄 알았다고. 고작 근데 이게 뭐냐고. 아이고 언제는 빌딩 가진 남자 아니면 거들떠도 한 번 다루더니 세상에 코딱지만한 그 지팡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놈한테 시집간다고 할지 누가 알았어. 아 몰라. 하여튼 아빠가 너무하신 거야. 그래 집은 그러다 치고 딸한테 현찰이라도 조금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중에 종혁이 결혼할 때 두고 볼 거야. 나처럼 집 한 채 안 사주고 달랑 결혼시킬 건지. 봐, 할 말 없지? 돈이 그렇게도 없어? 몰라. 그러게 전세를 갖다가 조그만 걸 얻지. 왜 이렇게 무리해서 얻어? 엄마, 난 기죽고는 못 산다니까. 응? 조그만 집에서 집들이 해봐봐. 후배들 친구 돼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.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산다. 어떻게 시집을 가고도 사람 다리를 못 뻗고 자게 하니. 아이고 애물 애물. 아유.